사무엘하 7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나단이 출연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죠. 지난 6장에 이제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성으로 와서 다윗의 이제 장막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나단이 출연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의 그 법궤가 어디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대. 자기 장막에 이제 모시나서 네. 휘장으로 쳤어요. 근데 지금 나단이 나오는데요. 나탄. 이 나단의 이름은 주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에 전 이스라엘 총리였던 네탄야후 이런 나오죠. 이 여호와가 주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나단이란 말 주었다 이런 말인데 네이튼 이렇게도 뭐 영어로 발음을 하는데 자 선지자가 이렇게 처음 나왔어요. 이제 왕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선지자라는 말은 창세기 이제 20장에서 맨 처음 나와요. 예,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예, 이제 그 누구죠? 아브라함. 예, 파라오가 이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 이야기 처음 나오면서 모세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말인데 예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다는 말, 말하다 앞에 것을 말하다 이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이 나비라고 이제 그렇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사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들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교 같은 거를 이렇게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예, 그렇죠.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사무엘 때. 네, 사무엘 때. 예, 나중에 다윗도 그 선지자들하고 일부 이제 지내는 걸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그게 몇 장이었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아,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여기 이제 내가 그렇게 써놨죠. 13 읽어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험을 확인하고 남아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곳에는 일종의 선지자 학교 같은 기관이 조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은 남아 요시라는 곳인데, 나의 의미는 유식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방송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단이 이제, 자, 이거 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자, 이게 그 아마 이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19장에서 여기서 이미 이제 다윗이 여기서 아마 선지자 무리들하고 만났는데 그때 나단이 있었는지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아 이거 내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모세의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 무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뭐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서 그래서 뭐랬어요? 그래서 근데 나단이 이야기하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이거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의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나는 다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양치는 목자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사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이제 왕의 시대로 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자, 이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요, 엄마를 엄마가 생일 당했는데 엄마 생일 선물을 막 사오면 어떡해요? 그 보고 웃죠. 그리고 더 크게 선물을 해주듯이 이제 그러는데, 자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제가 아까 이제 선지자의 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선지자의 그 이 선지자가 그럼 뭘 했겠냐? 아, 지금 오늘 글 쓰는 이 성경 이것도요. 아마 이 무리들 가운데서나 이 무리에 나온 후손들이 이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서기관들하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이 많은 이 토크들이 이 남은 게 이제 이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선지자 나단이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해서 남겼겠지요. 이제 그래서 됐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왕이 뭔가 통했던 거예요. 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예, 어떻게 소위 말해서 그 이 뭐 관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야당 지도자예요. 아무 뭐 보상도 없고 직책도 없고. 예, 그런데 다윗은 이 소위 말해서 야당 지도자의 말을 이제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자, 여기 지금 아까요, 지금 나단이 했던 말과 다윗이 했던 말이 뭔가 이게 양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그렇죠? 뭔가 이제 장이야 멍이야 되지요. 자, 24절요. 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그 깊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나단의 말을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이런 기도와 이런 소원이 이제 계속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보태주는 이해하니까 거죠. 네. 이제 다윗이 더 견고하게. 견고하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은 이제 법궤를 자신의 장막에 모셔놓죠. 그 휘장 가운데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아마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영감을 얻었던 이제 기도가 아닌가. 예, 그 당시에 선지자 나단도 아마 같은 경험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선지자 나단이 나오는데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과 왕의 사역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